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2021년 6월 학평을 해설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이 진행할 파트는요, 35번부터 45번까지에 해당하는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후반부 쪽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골고루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순서 문제는 좀 괜찮았는데, 삽입 쪽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면서 아, 좀 힘들다 싶었을 만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선생님이랑 어떻게 풀었어야 했는지 점검을 좀 해봅시다. 먼저 35번부터 갈게요. 무관한 문장이고요. 무관한 문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많게는 세 번째 문장 정도까지 지금 우리 본문 딱세 개죠. 이렇게 세개 정도의 문장이 번호가 시작되기 전에 주어져 있어. 그럼 이렇게 주어진 문장을 과연 얼만큼 자세히 읽어야 되는가? 이걸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냥 무관한 문장이니까 막 여기 1번부터 읽어볼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그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핵심 소재가 뭔가? 그것의 어떤 면에 관한 이야기인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에서 아, 오케이, 기준점을 설정하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이 뒤에 나오는 문장들과 얘를 비교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건강과 그리고 질병의 퍼짐. 이것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To how we live.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How our cities operate. Operate이라고 하면은 이제 작동하다란 뜻인데, 우리 도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니 지금 뭔 소리야? 우리가 건강과 질병의 퍼짐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대요. 어디에? 우리가 사는 방식과 그리고 우리 도시가 작동하는 방식. 그다음에 the good news is 이래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 that the cities are incredibly resilient. Resilient라고 하면요, 회복력이 있는 이란 뜻이야.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 도시들이 굉장히 회복력이 높아. 많은 도시들은 겪어왔어요. Epidemics, 유행병을. 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유행병. 여러분들도 이거 읽으면서, 이거 코로나 때문에 나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항상 그 당시의 모습을 좀 반영하거든? 영어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지문으로 내는 수밖에. 그래서 질병에 관련된 단어들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epidemics. 우리가 판데믹 거리는 거 알죠? 판데믹이 뭐야?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유행병이 돌고 있다. 이걸 팬데믹이라는 거잖아. 이때 이제 그냥 참고로만 판 하면요. 이거는 이제 어근으로 우리 여러분들 판도라 알아? 판도라. 그 판도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여성 이름이 판도라잖아. 판도라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 파는 모든 도라, 선물을 받았다란 뜻으로 처음에 이제 그 신화에서 판도라를 만들고 나서 신들이 쭉그 여자를 둘러싸고 진짜 잘 만들었다. 너무 뿌듯한 거야, 예쁘고. 그래가지고 선물을 하나씩 줬대, 신들마다. 그래서 판도라란 이름을 가지게 됐어. 이때 판이라는 어근이 뭐라고요? 모든이란 뜻이라고. 그럼 판데믹은 뭐겠어? 판, 모든 사람들이 다 유행병에 걸린 게 판데믹이라서 유행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을 때 판데믹이라는 말을 쓴다. 아무튼 알아두세요.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우리는 많은 도시들은 경험했어, 유행병을, 과거에. 그리고 have not only survived.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 not only가 보여요. 그럼 뒤에 애기들 but also. 우리 중학교 때는 also를 꼭 썼었는데 안 쓰기도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냐? 발전까지 했다. 여기까지 읽고 이제 기준점 설정하고 갑시다. 뭐에 대해서 읽었어요? 우리가 아니 글쎄 병이 퍼지네. 질병, 유행병, 뭐 건강 문제 이런 게 퍼지면 이게 이제 도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도시에 악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지 지금처럼. 근데 이 도시들이 참 회복력이 있어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 발전까지 해. 오히려 발전까지 한다라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네요.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좋겠어.
그럼 그 뒤에도 계속 질병과 도시의 관계, 질병과 특히 도시의 발전과의 관계가 맞는지를 좀 봐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뭐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반은 보았습니다. 뭘 봤냐면 이렇게 파괴적인 outbreak 하면 애기들 발발이야. 발발, 발생. 파괴적인 발생을 본 거야. 뭐에? 콜레라. 그 다음에 뭐야? 티포이드 막 이러는데 이거 몰라도 괜찮은데 장티푸스거든. 인플루엔자 몰라도 괜찮아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제 앞을 보면서 여기에 모든 단어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게 되진 않잖아. 앞을 보니까 우리가 질병 얘기였지. 근데 딱 보니까 콜레라야. 그리고 콤마 찍고 뒤에 나오는 것들이 뭐라는 건알수 있어? 병 이름이라는 건알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일단은 알아는 둘게요. 장티푸스. 고3 때까지 이걸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감기 이런 것들의 파괴적인 발생을 보았어요. 미국, 아니요, 미국이란다. 유럽 도시들에서. 아, 여기까지 뭔 소리야? 아, 질병과 유럽 도시. 얘기 맞죠? 그 밑에. 닥터들이, 예를 들어 뭐, 존 스노우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루돌프 머피, 벌크쇼 이런 사람들이, saw the connection. 연결고리를 본 거야. 누구와 누구 사이에? poor living conditions와 overcrowding과 sanitation과 disease와의 관계. 한번 읽어볼게. 우리가 poor living conditions에서 living condition은 우리 생활 요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가난한 말고 형편없는 이런 뜻으로 해석해요. 너무 생활 요건이 안 좋고 사람이 너무 많이 붐비고 그러면 그게 위생과 질병과 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이야. 아, 아직도 질병 얘기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3번. A recognition. Recognition 하면은 우리 인지, 인식이죠. 인정도 되고.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인지가 이어졌습니다. Replanning and rebuilding of cities래요. 애기들 우리가 도시를 다시 계획하고 도시를 다시 짓겠대. 아, 질병으로 인해서 도시를 다시 짓겠대. 어, 지금 도시 발전 얘기네. 그럼, 그지? 아, 질병이 막 퍼지니까 의사들이, 오, 이거 우리 생활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도시를 다시 짓기로 해서 발전하겠죠. 그 다음 볼게요. In spite of reconstruction efforts까지 이렇게 끊어볼게. 이렇게 재건축하려는 노력에도 in spite of 불구하고. 불구하고란 뜻이야. 도시들은 쇠퇴했어요. Decline, 쇠퇴하다. In many areas,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 어, 선생님, 재건축한다 했으니까, 재건축하고 재계획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했더니, 여기는 도시 얘기는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도시가 아니지 않아? 아니, 지금 재건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쇠퇴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질병을 겪으면서 도시가 발전해 나간다란 얘기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가 쇠퇴되잖아. 그러니까, 어,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고, 또 성격 급한 친구들 찍고 넘어가지 말고. 자, 그럼 우리가 1, 2, 3까지는 읽었는데 확실했어. 근데 4를 빼고 싶잖아? 그럼 4를 뺐을 경우, 앞에 남은 3과 뒤에 남은 5가 잘 연결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빠져도 얘가 잘 연결되는지를 확인 반드시 하셔야 돼.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5번. Mid 19th century니까 우리 19세기 중반이 되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런던에 Pioneering Sewer System. Sewer System 하면 이제 하수 처리 시스템이거든. 이제 우리가 물 쓰고 나면 더러운 이제 물들이 나오잖아요. 뭐 화장실에서 내린 물이라던가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 당시에 유럽에 그런 상하수도 시스템이 잘안 되어 있었대. 특히 하수 처리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 물에서 그냥 쓰고 뭐 설거지하고 나온 물, 화장실에서 쓰고 나온 물, 양치하고 뱉은 물 이런 게 그냥 다 도시에 막 떠다녀. 부유물처럼. 그래서 질병이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야, 도시 다시 만들자. 그래서 이런 선도적인, 선구자적인. 어제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선구자가 뭐예요? 이러더라고. 좀 충격받았어. 선구자를 모르는구나. 저거는 이제 그 뭐야 개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끈 난 뜻이야. 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선구적인, 개척하는 그런 하수 처리 시스템. 이게 which still serves it today. 오늘날에도 이제 작동이 되는데요. 얘가 지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지어졌어요? 이해 때문에. 중요성에 대한. 깨끗한 물에.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인지한 거야. 근데 어느 곳에서 깨끗한 물이 중요해? 콜레라의 퍼짐을 막는 데에서. 아, 지금 이거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좋은 하수 처리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이거 도시의 발전이죠. 맞지? 도시가 발전하는 거잖아. 없다가 이런 이제 그 선구자적인 시스템이 생긴 거니까. 뭐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럼 이거 똑같은 말 아니야? 병 때문에 도시가 발전했다. 병 때문에 도시가 발전한다. 근데 얘만 뭐야? 도시가 쇠퇴한다. 이거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이요. 이 무관한 문장이 사실 굉장히 그 일반적으로 만만하게 풀리는 문제야.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은 뭐 엄청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대충 눈대중으로도 풀릴 정도로 쉬울 때가 많거든. 근데 이번에 얘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고1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제 모의고사 두 번째 치른 친구들일 거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많이 풀어보지 않았으면 이 유형 자체에 조금 미숙할 텐데.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번 번호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기준점을 설정하시고 읽으시면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도 풀수 있어. 아, 얘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푸시도록 하세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9월이나 11월이 되면 얘가 이제 다시 원래 난이도로 돌아올 거거든. 조금 쉽게. 그랬을 때 뭐야?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풀리네라고 생각할까 봐. 그렇게 안 해도 풀리는 문제가 많아. 그건 맞는데 얘가 한번 맘먹고 어렵게 나왔을 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으려면 이런 훈련을 미리 해 두셔야 된다. 요거 알려드리고요. 36번으로 갈게요.